이번엔 나만의 워크스페이스 꾸미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주 바꿔 쓰게 되는 작업 공간은 아무래도 패널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윈도우즈 워크스페이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변하기도 하고 3D 작업은 이렇게 되어 나오네요. 뭐 모션, 네? 모션 그래픽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페인팅, 포토그래피는 또 이렇게 나뜨네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버튼 있잖아요. 눌러보시면은 똑같은 게 뜹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그럼 이제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실 때는 저번 3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누르셔서요, 원하는 것을 하나 골라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 집어넣으셔서 쓰실 수도 있고요. 위치시키시는 방법은 드래그 하셔가지고 원하는 부분에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 선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끝에 대면 이렇게 나와. 다 갖다 대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조그만 아이콘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직접 한 번씩 다 해보시고 본인 눈에 편한 방법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꺼버리고요. 새로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텅 비었죠? 주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쓸 그 워크스페이스인데 자 일단은 어드저스트먼트 어드저스트먼트를 여기 끝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줍니다. 이거 딸려 나왔죠? 헷갈리니까 다 꺼볼게요. 그 히스토리 맨 밑에 보면 선이 있어요. 나와요. 일단은 열심히 이렇게 되고 액션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레이어, 가장 중요한 레이어 통째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는 그래도 반 이상 이렇게 차지해 먹을 수 있도록 넓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방금 캐릭터. 이 캐릭터하고 파라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다가 끼워 넣어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더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퍼티즈예요. 이 프로퍼티즈는 이렇게 뜨네요. 자, 프로퍼티즈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파라그래프 밑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까지. 자,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대충 다 구성을 하셨으면은 저장을 해둬야 나중에 혹시 패널들이 섞여도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자, 저장하는 방법은 정리정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New Workspace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요. 나만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작업 공간이 좀 바뀌거나 섞여도 이렇게 한 번에 정리정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우는 방법은요, 이거 보면 Delete Workspace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Untitled One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졌죠? 어떠세요? 참 쉽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미지 화면 제어 방법을 또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